안녕하세요. 저는 켄택 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형주 차장입니다. 저는 현재 설립총괄실에서 대학의 기획 업무와 그리고 학생들이 받게 될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대학 설립 업무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저희 지원단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구 한정공대 설립단, 현 켄택 지원단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동해보실까요? 그러면 한번 저희 사무실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를 왜 찍어? 한국 에너지 공대 화이팅! 실제 상황입니다. 네. 이상엽 실장님이십니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실장님. 특별법 제정은 뭐 우리 모두가 같이 뛰어서 이룬 성과에 저는 숟가락을 얹은 것 같고요. 바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촬영에 모두들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대학을 설립하는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적인 업무와 소프트웨어적인 업무. 하드웨어적인 업무는 캠퍼스를 건설하는 역할이겠죠. 그 역할은 10층에 있는 캠퍼스 건설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대학의 기능과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저희 설립총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설립총괄실에는 6개의 부서가 있고요. 대외협력부서, 연구전략부서, 5G 정보부, 법인행정, 글로벌 리크루팅, 기획교과부가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획교과부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켄택 지원단에서 가장 근무 연수가 오래된 화석 같은 분이시거든요.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점이라면 저는 미네르바 생각이 먼저 나거든요. 미네르바는 포브스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내 대학으로 최초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제 기존의 대학들은 지식을 암기해서 그렇죠. 그걸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막 쏟아냈죠. 그리고 다 잊어버리죠. 이제 미네르바는 창의적 사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렇게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해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5분 이상 얘기를 하면 경고가 울려요. 발언을 소극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표시가 됩니다. 그럼 교수님이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말을 시켜서 능동적으로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육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대학원 입시 홍보 때 기더타운을 썼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거 보시면 형님 이거 한번 보시면 보고 있어. 이런 게임처럼 보이는 아기자기한 화면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교류하고 회의하고 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아 그러면 옛날 싸이월드 같은 그런 거로 이해하면 맞아요. 되겠네요. 느낌은 좀 싸이월드랑 비슷해요. 아, 네. 도토리 주세요. 밑에서는 출장 결과를 정리해서 단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2개국을 갔다 왔고요. 출장 목적은 저희 한국에너지공대가 독일과 프랑스에 있는 연구기관, 대학들과 MOU를 체결해서 향후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취지로 갔고요. 보고 서류가 완성이 됐으니까 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촬영 중입니다. 괜찮으시죠? 네네. 네. 저희가 오늘 저녁에 포항으로 넘어가서 포스코하고 포스텍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포스텍이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 또 성과도 좋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새로 학교를 설립하는 입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대학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많이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지자체가 마음을 모아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훌륭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셔서 꿈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열심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냥 수고하고.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포항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포항공대에 있는 체인지업 그라운드라는 건물입니다. 대학의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위해서 포스코가 포스텍에 지어준 건물입니다. 학생들이나 아니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받는 그런 공간인데요. 자, 그럼 오늘 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체인지업 그라운드의 출입 방식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전에 약속한 방문 시간이 되면 이 블록체인 아이디를 활용한 출입증이 활성화가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가 방금 끝났습니다. 이제 점심 먹고 오후 일정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물회를 몇 번 먹어봤는데 진짜 다른 데랑 맛이 틀린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먹고 이동을 해야 해서요. 저희 지금 체인지업 그라운드 실내 투어를 하게 됐는데요. 7층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이제 보게 될 것 같고요. 비행기 1등석 같은 좌석으로 앉아서 쉬어보고 싶은 정도로 잘 만들었네요. 휴식 공간이 실내에 있으면 연구자들이나 학생들, 교수님들이 의사소통이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에너지공제도 이런 실내 휴식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78만 유튜버 깃불의 사무실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깃불의 사무실입니다. 근무하고 계신 분이 한 분. 한층 위에서 이렇게 내부를 조망할 수 있는 거는 좀 신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포스팅 못지않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에너지공대 강의실은 지금 건설 중이긴 하지만 저희가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PBL 존이라는 건데요. 프라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문제 해결형 수업을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강의, 그 다음 휴식, 학생 활동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오픈된 형태의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책상이나 칠판 없는 굉장히 특이한 강의 환경에서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이런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 또 다른 회의 일정이 있어서 포스코 산학협력실의 담당자와 만나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포스텍과 포스코가 어떻게 산학협력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요. 잠깐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네. 예,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대학들 중에서 포항공대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규모끼리 뭉칠 수 있는 약간 그런 시너지를 기대하고 포스텍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소규모 대학으로서 강점을 갖고 있는 대학이 또 다른 대학 중에 하나가 저희 한국에너지공대거든요. 혹시 대학원 진학하게 되거든 진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시간 너무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네. 네, 드디어 오늘 회의를 다 마치고 이제 나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짧지 않은 일정이었는데 이번 일정을 통해서 기업과 대학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대학의 성장,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학과 기업을 통한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킨텍 지원단 그리고 한전 임직원들도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사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입시를 앞둔 학부모님들,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en, 캡틴, 미래의 캡틴, 지금 지원하세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